자, 이번에는 반응기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가 다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전국의 재료 다 선정했다 할지라도 반응기를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기의 구조를 우리가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1실형과 2실형 반응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대강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실형 그러니까 이게 애노드고 이쪽이 캐소드죠. 근데 애노드와 캐소드가 하나의 한 용액에 놓여 있는 경우가 1실형, 싱글 챔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애노드와 캐소드가 중간에 어떤 막으로 분리되는 경우는 이제 실이 두 개니까 이때는 투 챔버 또는 더블 챔버 이제 반응기 리액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실형의 장점은 중간에 막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제작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되겠죠. 이 막이 의외로 비쌉니다. 그만큼 구조가 단순해지고 또 제작 비용이 적게 되고, 또 이제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용액의 저항이 있는데 막이 없기 때문에 막에 의한 저항이 제거되어서 저항도 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에 의한 전력 손실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그 반면에 애노드와 캐소드가 이제 같은 용액 중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캐소드 외부에서 이제 안쪽으로 유입되는 산소가 캐소드에서 다 이제 환원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애노드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크로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노드에서 이동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애노드에서 기질의 산화로 인해 생성된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동해야 되는데 산소가 그것을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력의 손실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실형 반응기를 보면은 여기 저항 멤브레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제조 비용이 높고 또 멤브레인에 의한 저항 때문에 전력 손실이 또 많이 야기되게 됩니다. 반면에 애노드와 캐소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의 크로스오버 현상이 물론 아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산소는 중성 분자이기 때문에 이 막에 의해서 막을 투과도 되지만은 상당히 일단 있기 때문에 투과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애노드 반응과 캐소드 반응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방해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데 초창기 미생물 연료전지에서는 거의 다 이제 이실형을 썼습니다. 일실형을 이렇게 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실형이 되면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추세는 일실형으로 이제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실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초창기 연구에서는 이 이실형 반응기를 제작해서 썼지만 지금은 전부 다 일실형으로 이제 제작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일 미생물 바이오필름이 여기 애노드에서만 이루어지고 또 캐소드에서는 산소 환원이 이루어지면은 비록 같은 용액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반응이 분명하게 이제 구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사진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반응기 구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입방형 이제 미생물 연료전지죠. 그러니까 이게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정육면체 비슷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전극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를 이렇게 원형으로 이제 구멍을 뚫어서 물론 원형이 아닐 수 있지만 이제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형이 좋겠습니다. 양쪽에 이런 원형 양쪽에 전극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애노드라고 하면은 요 애노드 요 안쪽에 미생물 바이오필름이 형성돼 있게 됩니다.
또 반대편을 우리가 캐소드로 하면 캐소드 이게 캐소드로 하면요. 여기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기체, 액체, 고체가 다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요 캐소드 전극 밖에서 산소가 투과할 수 있을 정도로 포르스 해야 되고 반면에 한쪽에 있는 그 액체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이드로포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부품이 있고요. 이런 것은 이제 프로토타입의 MFC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그럴 때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약간 비상식적인 반응기도 만들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만들면은 좀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원형의 그런 이 반응기를 만들어서 일단 실험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금방 이것도 이제 본 건데요. 그래서 뭐 똑같은 뭐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더 자세하게 양쪽에 반응기 이게 그 정육면체 또는 직육면체 그 양쪽에 이제 전극을 이제 갖다 붙여서 이제 반응기를 만들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것을 하나의 뭐랄까요 이 모듈이랄까요? 이제 이것을 넣다 뺄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길이를 넓히고 싶으면은 그 중간에 물론 전극은 없지만은 중간에 우리가 이제 반응기의 좀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끼워서 넣으면은 이제 길이가 더 멀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런 것을 어느 때 쓰느냐?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 거리에 따라서 이 미생물 연료전지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연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일일이 이 반응기를 다 만들 필요 없이 이렇게 하나의 반응기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 있는 성분을 넣었다 뺐다 하게 하면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곳은 또 이제 다른 이제 반응기가 되겠는데 이때는 튜블러 형태, 그죠? 그러니까 튜브 형태의 그런 미생물 연료 전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요. 애노드에 이렇게 브러쉬 형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기 화학 실험할 때 일반화학 실험이나 아니면 뭐 분석화학 실험이나 거기에 이제 그릇을 유리 기구를 씻기 위해서 이런 브러쉬로 이렇게 이제 세제에 묻혀서 이제 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생겼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어떠한 플라스틱 브러쉬가 아니고 이때는 전기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카본 파이버로 브러쉬를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장점이 똑같은 부피라고 할지라도 이 카본 파이버 아주 얇은 카본 파이버가 이게 브러쉬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를 통하고 표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 표면에 미생물 바이오 필름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응은 전극 표면에 표면적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피는 같아도 더 많은 단위 시간당 더 많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제 보시면요, 튜블러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쪽은 캐소드인데 캐소드도 이렇게 튜브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캐소드는 여기 이쪽으로 공기가 자유롭게 들락달락하면서 이제 내부로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고 거기서 내부에서 이제 3 페이지에서 산소가 환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그냥 이런 반응기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을 반응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리를 알고 어떤 목적에 이용하는에 따라서 자유롭게 반응기를 만들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투챔버인데 이때는 이때 에어 캐소드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뭐 비슷합니다. 오른쪽에서 이제 이쪽에 그 산소 환원 촉매가 발려진 그 외기 환원 전극이 이제 여기에 달라붙어 있고요. 중간에는 이때는 이실형 이제 반응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프로톤 엑스체인지 멤브레인이 그래서 이것은 양이온 교환막 여기다 중간에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은 이것은 이게 단일 챔버, 이제 싱글 챔버 그리고 에어 캐소드 이제 미생물 연료 전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유리 병을 두 개를
여기 한쪽에 이렇게 저 마치 이제 노우즈처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서 그 양쪽에 애노드, 캐소드를 이렇게 장착해서 이제 쓸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이런 형태의 또 반응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용적인 면에서는 이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폭이 좁으면 어떻죠? 저항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생물 일로전지를 개발할 때는 이걸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이거를 폐수처리에 응용할 때는 이런 식의 반응기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미생물 연료전지를 실용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개발됐던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튜브 형태로 이렇게 길게 있죠. 그죠? 이것은 이제 그 내부에 막이 없고, 그러니까 싱글 챔버 에어 캐소드가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게 전부 다가 저겁니다. 8개의 이제 그래파이트로 된 것인데 이게 바로 캐소드 이제 튜브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도 우리가 반응기를 구성할 수 있다. 뭐 그런 것이니까 한번 그냥 참고만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트 타입으로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원통형으로 만들어도 좋죠. 좋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플레이트 타입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말이죠. 플레이트가 뭐죠? 어떤 판이죠. 판. 이런 판 상형으로 이제 만듭니다. 잘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전체 사진이고요. 요 맨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애노드가 있고 여기에 중간에 애노드와 캐소드가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딱 붙어 있으면은 말하자면 합선돼서 이거는 전혀 연료전지로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여기 러버 가스켓을 이제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애노드와 캐소드 요 사이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러버 가스켓의 이 두께가 얼마에 따라서 이 거리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애노드, 밑을 이거를 캐소드라고 하면은 애노드에서는 뭘 집어넣죠? 우리가 이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폐수 같은 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 캐소드 쪽에서는 공기를 이제 집어넣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요것을 옆에서 본 거고 이것은 위에서 본 겁니다. 요 채널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꼬불탕 돼가지고서 여기서 PSO나 아니면 산소가 위에가 구조가 같다고 치면은 들어와서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최대한도로 예를 들어 PSO가 움직이는 요 거리를 최대한도로 길게 하면은 어때요? 그 사이에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최대한도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길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반응기를 요 밑에 판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원래 일반적인 그런 연료전지 즉 수소 산소 연료전지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판을 이렇게 이제 팝니다. 그래서 수소나 산소가 공급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이 길목을 이제 거쳐가면서 실제 반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요 결과 이렇게 파워 덴시티 커브를 이제 그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파이트 메탈 환원전극이 있는데 이 그래파이트 있죠? 우리 흑연이죠? 흑연을 우리가 또 환원전극으로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메탈 환원전극. 이 왼쪽은 이시령, 여기 중간에 막이 있고 오른쪽은 뭐 막이 없는 일시령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자세히 보고자 하면은 이런 논문을 참고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에 메탈 환원전극이 뭐냐? 보통 우리 이제 환원전극, 즉 캐소드는 어떤 반응을 이용하죠? 주로 산소 환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메탈 환원전극 이걸 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인데 어떻게 더 이상 환원이 안 될 텐데 무슨 얘기냐? 그것은 금속 옥사이드를 주로 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페릭 옥사이드, Fe2O3 같은 것을 우리가 캐소드로 쓰면은 이게 전자가 캐소드로 옮겨가죠. 그래서 전극 자체가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페릭 옥사이드가 환원되면은 어떤 물질이 되죠? 네, 그렇죠. Fe2O3가 환원되면은 철로 됩니다. 철. 그죠? 철 금속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전극 자체가 하나의 반응 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경우가 또 필요할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경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용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전에부터 아주 전부터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 실용화, 조그만 규모의 이제 반응기를 만들어서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동을 잘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규모를 좀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반응이 잘 일어나는지, 그래서 아주 라지 사이즈 미생물 연료 전지를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뭐큰 규모의 반응기가 되고, 필요하면 여기 여러분들 뭐 보시면 됩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절정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제 개발된, 말하자면 이제 큰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퀸슬랜드라고 유명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대학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또 뒤에도 있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여섯 개, 그러니까 이런 모듈이 실제로 다 보면은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이제 높이는 얼마냐? 여기 보니까 3m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의 전체 여기 내부 볼륨이 1입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무진장 큰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과감히 시도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미생물 연료전지 실험하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재료값이 많이 듭니다. 재료값이.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이거 하나 만들려면요, 아마 억대는 들었을 거예요, 억대. 그죠? 요 만드는 것 자체만 해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폐수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 다음에 이 연구 요거는 나왔어요. 이런 사진은 이제 제시되고 했는데, 이 다음에 연구 결과가 안 나왔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들리는 얘기하면은 이게 성능이 안 좋아서 이걸 다 폐기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큰 반응기를 만들어서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이것은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제 실험실에서 한번 연구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요 반응기를 좀 크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렇게 헥사곤 있죠, 헥사곤. 그죠? 헥사곤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하고, 요 각각은 말이죠, 이것이 이제 프리즘 형태예요, 그죠? 헥사곤할 프리즘 쉐입 셀, 이거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요 내부에 똘똘똘똘 말린 거는 뭐죠? 요게 이제 카본 파이버를 이제 쓴 겁니다. 카본 파이버고요. 이게 이제 애노드로 작동하고,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제 윈도를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이렇게 각각에 이제 3개씩, 그러니까 6개니까 368, 8개의 그런 윈도를 여기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맨 바깥쪽에는 요거 있죠. 요거 망같이 생긴 거, 여기 있죠. 여기 이제 678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캐소드예요, 그죠?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게 된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한 1리터 정도 돼요. 이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테스트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테스트했는데, 이게 잘 작동합니다. 성능이 저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거 보시면요, 요게 이제 헥사곤할 프리즘 이런 미생물 연료전지가 되고요. 자, 이것을 동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나온 아웃풋을 이렇게 모터랑 연결한 겁니다. 모터. 자, 이제 누를 테니까 한번 모터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선을 연결합니다. 잡음이 섞어서 죄송합니다. 그죠? 이게 막 돌아가는 거 보이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또몇년전 이제 이게 사진이 동영상인데, 지금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팽팽 잘 돌고 더 훨씬 좋은 미생물 연료전지 지금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전기가 생산이 돼서 이것이 이제 돌아간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때요? 사이즈를 좀 키우고 여기서 기질로 우리가 필수를 쓰면은 이렇게 전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필수를 처리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제 하고자 많은 연구를 이제 기울이고 이제 있습니다. 자,
자, 그런데 아까 환원전극은 주로 뭘 쓴다고 그랬죠? 예, 그렇죠. 산소를 연료로 쓴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산소는 외부에서 공기 중에서 공급을 받는데 근데 이 용액 중에도 산소 간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산소를 이용해서 또 환원전극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이제 이실형 이제 미생물 연료 전지고 요 중간에 막 있습니다만 이때는 카타이노시스템 멤브레인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나피온 같은 양이온 교환 막을 이제 써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요게 이제 이 캐소드인데 용액 중에 담겨 있잖아요. 사실은 한쪽은 이렇게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때 외부에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이때는 어때요? 용액 중에 녹아 있는 산소를 기질로 써서 실험을 했다. 물론 실험 됩니다. 그죠? 되긴 되는데 이게 뭐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외부에서 산소 공급을 훨씬 많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캐소드에 의해서 성능이 이게 저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뭡니까? 이 다음에는 여기 요 중간에 이제 막의 크기를 우리가 키우면 어떻죠? 키우면은 막에 의한 저항이 감소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저항은 어떻습니까? 저항되는 공식을 보면요. 저항은 길이에 비례합니다. 길이가 길어지면은 저항이 커져요. 그렇지만 뭐에 반비례하냐면은 그 면적에는 반비례해요. 그래서 이제 길이가 일정하다 할지라도 그 면적을 증가시키면은 즉 듣고 온 그런 물질을 쓰면은 저항은 더 감소합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역시 용존 산소, 여기 녹아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MFC를 이제 만든 말하자면 어떤 실험실 규모의 그런 미생물 연료 존재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실형 반응기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이런 반응기가 이제 개발이 됐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애노드고 캐소드고 어때요? 여기 이제 비커에 이제 애노드 캐소드를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된 거. 이게 뭡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분석학에서 전기학 분야 배울 때 배웠던 염다리예요, 염다리. 그죠? 이게 솔트 브릿지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어때요? 이게 이온이 이 염다리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초창기 이제 개발했을 때, 그러니까 2005년이니까 이때는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는 실용화를 절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요, 이거는 클램프를 이용했어요. 중간에 이렇게 U자형으로 만들죠, 여러분 U자형. 그리고 요 중간에 여기 마주하고 있는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멤브레인을 딱 집어넣고서 클램프로 꽉 조여버리면 어때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죠, 그죠? 이것도 일단 원리적으로만 이런 거 사실은 우리가 테스트할 때 이런 걸 테스트 이제 할 뿐이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어떤 폐수를 처리한다 그러면은 요 반응기 구조 자체를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달리해야 돼요. 일단 하나의 그냥 아이디어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성 환원 전해질을 이용한 MFC 이게 뭡니까? 일단 멋있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는 플랫형의 MFC죠, 그죠? 이렇게 이게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조립할 때는 이거를 쫙 서로 이제 딱 압착해서 요거 이 볼트와 너트로다가 이거를 딱 조이면 된다, 이제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완성된 형태고요.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죠. 이제 캐소드 반응으로서 산소 환원을 쓰는데 페리사이나이드 요 물질을 환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걸 쓰는 장점은 뭡니까? 페리사이나이드는 산소에 비해서 이 환원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과전이 그죠? 오버포텐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산소에 비해서. 단점이 뭡니까? 여러분 산소는 어때요? 연료로 쓰니까 계속 물로다가 환원되면 계속 공급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전 저기 공기로부터 공급이 이제 되는데 이것은 페리사이나이드가 환원되면 뭐가 되죠? 페로. 그죠? 요철 3가가 철 2가로다가 환원이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캐소드에 요 페리사이나이드가 다 환원이 돼서 페로로 가면은 그거를 따라 버리고 다시 페리사이나이드 요 물질을 거기다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 물질이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소규모로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대량으로 쓸 때는 요 물질이 너무 비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로는 쓸 수가 없고 또 하나의 단점은 이것의 환원 전위가 이 산소 환원 전위보다 상당히 낮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연료 전지가 작동을 해도
실제로 얻어지는 전압은 더 낮다. 이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외부 연료, 이거를 환원 전해지를 쓰고 외부 연료 공급을 사용하는 요 미니 MFC다. 이렇게 이제 미니 형태로, 그죠? 이게 사람 손톱이니까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부 연료 공급을 위해서 어떤 요 구멍을 뚫어 사용한다. 이건 뭐 별건 아니니까. 보세요, 사이즈가, 요 내부 사이즈가 뭐 2c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근데 이렇게 상당히 작게 만들면은 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 단위 면적당 전력 밀도가 높아져요. 그렇지만 이거는 면적을 크게 하면은 전력 밀도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떠한 원리를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할지 모르고, 아주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걸 쓰게 되죠, 그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어떤 제한된 공간이 이제 있다, 그럴 때는 어때요? 연료 전지 요 자체를 되게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게 이제 가능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 빼고는 우리가 어떤 폐수를 처리한다거나 그럴 때는 사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는 이렇게 미니 MFC는 사실은 별 응용 가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 대신에 그 환원 물질로 뭘 쓰느냐. 아까 말씀드렸더니 철 페리옥사이드, 그죠? 또는 저 페리사이나이드도 있지만은 또 과망간산염 있죠, 그죠? 퍼망가네이트 MnO4-, 그죠? 이것을 우리 여기다가 캐스에다가 넣고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특별한 경우가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과망간산염을 우리가 이거를 환원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전자가 흘러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MnO4- 이온은 뭘로 환원되죠? 이런 분석화학을 제대로 들었으면은 그것은 산성 조건에서는 망간 이가로 환원이 됩니다. Mn 이가로, 그죠? 이것도 역시 이게 이제 과망간산, 그 퍼망가네이트 이온이 다 이제 환원이 되면은 이것을 또 따라내고 여기 새로운 퍼망가네이트를 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환경에서 환경을 정화하는데 환경이 요 퍼망가네이트로 오염이 돼 있다.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캐소드를 쓰면은 이제 퍼망가네이트 MnO4-는 이 환경 오염물질이면은 이게 망간 이가로 환원이 되면 그것은 괜찮아요. 환경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환경도 정화하면서 에너지도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런 반응기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옆에 사진으로 이제 찍어 놓은 겁니다. 퍼망가네이트 용액은 어떻죠? 퍼망가네이트 용액은 굉장한, 이게 진하면은 이게 거의 그 검게 보이는데 실제 그렇잖아요. 이게 상당히 이제 보라색입니다. 원래 보라색. 근데 농도가 너무 높으면은 이렇게 이제 시커멓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뭐 이런 형태도 있다. 그죠? 캐소드 여기 보니까 이렇게 겉에 이렇게 캐소드를 둘러요. 아래쪽엔 애노드고. 그죠? 이거는 에치 형태고 이거는 원통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실형 중간에 이런 막을 이제 써서 이렇게 만든 것을 보여주고 이제 있습니다. 또 관형 반응조가 있어요. 관형. 관형이 뭡니까? 이게 튜블러 타입이죠. 이렇게 뚝 이렇게 이제 튜브 형태로 이렇게 돼서 여기 밑에 애노드를 집어넣고 또 여기 쭉쭉 올라가면서 저 위에 뭐가 있죠? 이게 캐소드가 있어요. 캐소드 여기에, 그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애노드와 요 캐소드 사이에 저항을, 만약 부하를 달아 놓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애노드에 요 밑에서 애노드 요 물질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이런 폐수를 밑으로 이제 펌프를 이용해서 쭉 공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쭉 차고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서 이제 결국은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쪽에서부터 빠져나가게 됩니다. 뭐 이런 형태도 이제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연속 흐름 관용 반응도.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일정한 속도로 폐수를 계속 이제 공급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일렛이고 여기 아울렛이에요. 대개 보면은 이렇게 관형은 이렇게 세워놓고 쓰게 되는데 밑에서 그 폐수를 공급하고 위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 밑에서 이제 쭉쭉 올려가면은 이제 전체를 다 채우면서 위까지 차게 차올라가겠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애노드는 이렇게 여기 전체를 많이 이렇게 애노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퍼레이터가 있고, 그죠? 에어가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위에 캐소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가 이 캐소드에서 환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또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원통형으로 됐잖아요. 밑에서 이제 인플런트, 그러니까 이제 용액이 즉 폐수가 유입이 돼서 애노드를 쭉 채워가면서 그 반응이 되겠죠.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면 이쪽으로 빠지면서 캐소드에서 공기가 주입되면 여기서는 산소 환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둘 사이에 이렇게 PEM, 그죠? 프로톤 엑스체인지 멤브레인 양이온 교환망을 갖다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잘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놔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것도 이쪽이 높으니까 계속 요 타고 올라가면서 결국은 다 모든 용액이 다 들어와서 전체가 다 빠져나갈 수 있게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캐소드를 위에다 이렇게 놓지 말고 이렇게 아예 이렇게 뭐죠? 옆에 이제 그 막을 이렇게 막으로 감싸서 아예 애노드 요 밑으로 아예 그냥 투과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는 거리는 요 막에 의한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둘 사이의 저항이 최소화 이제 할 수 있어요. 그죠?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캐솔라이트, 그죠? 말하자면은 뭐 산소 같은 그런 캐소드 용액은 그 여기 요 캐소드 요 사이로 이렇게 쭉 우리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했어도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면은 다 이렇게 반응기를 여러분 뜻에만 목적에 맞게 다 만들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캐솔라이트를 먼저 일단 산소가 아니고 여기니까 페리사이아나이드, 그죠? 요 물질을 용액을 쭉 여기서 넣어서 통과시키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그건데요. 여기 보니까 애노드 여기에 이렇게 흑연 입자로 꽉 채워놨어요. 이렇게 채워놓으면 뭡니까? 면적이 무진장 넓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쭉 용액이 요거를 차고 올라가게끔. 그죠? 그러면 요 흑연이 전체가 다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쭉 빠져나오게끔. 그리고 요 바깥에 요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 산소, 환원 촉매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바깥에서 요 막을 통해서 안쪽으로 공급돼서 산소가 환원이 일어나게 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때는 산소도 되지만은 이때는 페리사이아나이드를 또 환원 전해질로도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거는 직접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택드 MFC라고 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이제 드렸냐면은 그 미생물 연료전지도 그렇고 일반 그 연료전지도 그렇고 그 단일 셀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전압은 말이죠. 이게 한정이 돼 있어요. 0.5V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0.5V 이상 되기 힘듭니다. 물론 표면적을 넓게 하면은 전류에는 제한이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것을 이용해서 뭐를 이제 우리가 어떠한 전기 기구, 이제 전자 기기를 작동시키고자 할 때는 어때요? 전압 곱하기 전류는 전력이니까 전력만 충분히 만족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전자기기 이제 그런 것들은 항상 그것을 작동시킬 만한 어떤 이 전압이 있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 큰 전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0.5V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전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각각의 이런 연료전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개 이때는 여섯 개의 연료전지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여러분 이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전압은 각 직렬로 연결된 각각의 전지 전압이 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0.5V짜리가 이렇게 6개가 연결됐으면은 여기 아무 전압 손실이 없다고 하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6, 30, 3V가 됩니다. 3V. 3V면은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더 많이 연결하면 이걸 더 몇 개요? 한 뭐 100개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0.5 곱하기 100이니까 50V가 얻어지게 되죠. 그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이렇게 쭉쭉 마치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극을 다 이렇게 평행하게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스택드 MFC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직렬 연결이 있고 병렬 연결이 있어요. 직렬 연결은 전압을 증가시키는 거고 병렬 연결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병렬 연결하면 전압은 증가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류가 증가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은
직렬과 병렬을 조합해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직렬 연결이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지금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관찰했는데 뭐냐. 미생물 연료 전지에선 단위 전지를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 최종 전압이 단위 전지 전압의 합보다 작다. 그러니까 아까 각각 0.5V면은 6개면 어떻게 돼요? 653. 그러니까 3V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구해 보면요. 3V가 안 나와요. 어떤 때 2V도 안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요 중간에 있는 셀이 이게 0.5V가 쭉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셀이 0V로 뚝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작동합니다. 거꾸로. 그죠? 뭐 마이너스 0.1V 작동하거나 이런 현상을 전압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볼티지 리버설 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어서 더 이상 제가 설명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그래서 이제 미생물 연료전지 아주 큰 단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논문이 발표됐는데 저도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개별적으로 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2006년에 이 실험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몇 개가 전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직렬로 연결했어요. 그죠? 연결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전압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LED 램프의 불도 켤 수 있고 그러죠? 그죠?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이것도 또 이제 논문에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요 그림 여러분 교과서에서 이용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이제 제가 한 일이에요, 그죠? 저자가 이제 제 일을 읽고서 이거를 교과서에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환원 전해질,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속 옥사이드, 그죠? 페릭 옥사이드나 아니 여기는 망간 다이옥사이드처럼 우리 이런 것을 환원 전극으로 직접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극 자체가 말이죠. 하나의 이제 저 연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처리하고 싶을 때, 그죠? 아예 이것을 전극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원 전해질로 산소 이외의 물질을 사용할 경우 계속 소모됨으로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처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전자를 받으면 이게 뭘로 되죠? MnOOH로 이제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용액으로 망간 이가 이온을 배출시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용액 중에 여기 이런 미생물 있잖아요. L 디스코페라 같은 이런 미생물 이건 망간 산화 미생물인데요. 다시 망간 이가를 산화시켜서 망간 이제 다이옥사이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사이클을 둘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물론 굉장히 이제 특별한 경우입니다. 상당히 특별한 경우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미생물 연료전지가 개발되게 됐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이때는 망간 MnO2는 4가죠. 그 다음에 MnOH는 이거는 망간 몇 가입니까? 플러스 3가. 그죠? 어쨌든 이게 이쪽까지 환원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망간 2가까지도 환원을 시킬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건데 용액 중에 녹아 있는 철을 이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철이 용해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환원 전극, 그죠? 이것을 pH 2.5 정도로 낮게 유지 이제 합니다. 만약에 철을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철은 pH가 높으면은 철은 전부 다가 다 하이드록사이드에 대해서 침전이 됩니다. 그죠? 이런 경우도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산화전극조는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pH가 이렇게 낮으면은 미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화전극조는 pH를 한 7 정도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죠? 또 여기서 이제 양극성막 사이에 이제 막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막은 산화전극조와 환원전극조를 이렇게 분리하게 되는 거고 또 용수원 산소에 환원된 철은 다시 산화되고 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죠? 철이 산화되고 다시 이제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는데 용액 중에 산소가 있으면 산소가 다시 철을
환원시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도 또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용적으로는 이런 거는 과학에 사실은 별 큰 의미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주제 같은데 오늘은 그냥 한번 나시고 쭉 합니다. 생물수소 MFC 이게 뭐냐면요. 그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 왔냐면은 수소를 일반적인 연료전지예요. 일반 연료전지는 뭐죠? 애노드 연료로 수소를 쓰고요. 캐소드 연료로 산소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수소를 직접 쓰면은 이거는 말하자면은 미생물 연료전지는 아니죠. 케미컬 퓨얼 셀이가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연료전지와 독립적으로 이렇게 미생물 발효조를 여기다가 설치해 놨어요. 어떤 발효조냐면은 여기서 미생물이 기질을 이제 발효시켜서 수소를 생산하는 이제 그런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죠? 기질이 발효로 생성된 수소를 여기 펌프를 통해서 요 애노드 연료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는 어때요? 여기 요까지만 보면은 이것은 미생물 연료전지가 아니고 일반적인 케미컬 퓨얼 셀입니다. 그죠? 근데 이때 수소를 어디서부터 얻냐면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기질을 발효한다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거 전체를 그런 미생물 연료전지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제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엄밀히 말해서 미생물 연료전지가 아니지만은 바이하이드로젠을 쓴다는 점에서 그죠? 미생물로 수소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HMFC라고도 이제 불릴 수가 있다. 그죠? 바이하이드로젠, 하이드로젠 마이크로퓨얼 퓨얼셀.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수소를 여기다 애노드 퓨얼로 쓰기 때문에 이때는 전력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제곱미터당 6와트 정도. 이게 이제 아마 제일 그러니까 발표된 것 중에 제일 높은 겁니다. 근데 요거를 발표한 사람이 2003년에 요거 굉장히 이제 좋은 저널인데 우베 슈레드라는 독일 사람이에요. 이제 젊은 친구인데 한번 제가 학교 가서 한번 만났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것이 이제 발표됐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미생물 연료전지냐? 그냥 일반 화학 연료전지지. 예? 근데 이제 뭐 이 사람 뭐 알았고 없이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입니다.